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21일에 워싱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양국이 서로 원하는 어떤 뭐 산업적인 부분이나 정치적인 부분에서의 그 외교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어떤 성격이라고 판단하시나요? 글쎄요. 이게 다양한 성격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5년차 접어들어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하고 만나는 것이거든요. 그건 이제 대통령의 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이니까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이 첫 번째 한미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의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들의 임기 후반부의 한미 정상회담과의 성격은 상당히 다를 것이다. 특히 중요한 것이 북한 그리고 코로나 또 백신이죠. 반도체까지 다 다루어지는 그런 아주 중요한 정상회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뭐 많은 시간에 회담을 좀 할애받기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아주 많은 일정들을 또 치러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북한과 관련된 중요한 정책도 결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미국은 계속해서 이 제재 완화를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북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적극적이지가 않거든요. 그런 만큼 이 북한의 비핵화를 강조하고 있는 미국이 어떤 좀 당근을 내놓겠느냐 이것이 또 한반도 지정학적으로 평화와 관계에서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하고 또 우리가 지금 5월, 6월에는 이 백신의 공급량이 수급량이 조금 차질을 빚고 있거든요. 네. 뭐 절대적인 또 치명적인 차질은 아니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미국으로부터 이 코로나 백신 확보를 위한 또 미국과의 협력도 논의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 더 중요한 것은 역시 미국이 또 반도체 뉴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반도체 공급망을 확보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또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정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 또 우리 정부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국의 투자 선물 보따리를 상당히 내놓을 가능성이 높은 정말 북한, 코로나, 백신, 또 반도체에 이르기까지 매우 중요한 정상회담의 의제 내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냉각기를 이어가고 있는 대북 관계에 있어서도 이제 미국의 이 북한에 대한 그 앞으로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이라는 그 정책의 방향성을 처음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또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사실은 네. 주목하고 있는 이슈이기도 합니다. 대북, 백신, 반도체 이렇게 키워드를 요약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반도체 얘기를 좀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기 회복을 위해서도 사실 반도체 수급의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요. 그렇죠. 반도체 공급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또 특히 대미 투자를 하는 네. 그 선물 보따리가 나올 것으로 우리가 주는 선물이죠. 그렇죠. 그런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내용들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 기업이 미국에 투자를 하게 되는 선물 보따리가 무려 40조 원입니다. 미국도 환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의 규모로 볼 수 있는데요. 우선은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에 이 삼성, SK, 그리고 LG 등 이 4대 그룹의 주요 경영진이 이제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비공개로 이 동행을 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물밑에서는 많은 이 경제 투자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이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바로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 공장에 20조 원 투자 거의 확정적입니다. 이 부분이 또 가장 중요한 의제로 또 다뤄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현대자동차도 미국에 이미 엘라베마 주에 공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공장이 계속해서 증설을 하느냐 아니면 다른 지역에 더 많은 투자를 하느냐가 차이가 있겠지만 이 현대자동차도 거의 8조 원 이상 그러니까 전기자동차 또 자율주행차 그리고 로보틱스까지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제 UAM이라고 해서 도심 주행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관련된 시설 투자나 기반 연구 또 시설들을 또 확충하는 데만 현대자동차도 한 8조 원 이상 대규모 네. 투자를 할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관심이 많은 게 그린 뉴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많은 투자가 미국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전기차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특히 미국의 현지 투자를 더 하겠다라는 그런 발표를 지난주에 했는데요. 또 반도체 외에도 2차 전지 배터리 투자가 많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말씀 조금 전에 얘기가 나왔지만 앞으로는 뭐 유럽이나 중국보다도 미국의 전기차 시장이 더 크게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도 높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 바이든 대통령이 전임 트럼프 대통령과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것은 바로 친환경입니다. 그린 뉴딜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데 이 중에서도 핵심이 이제 전기 자동차고 또 기후 협약에 재가입을 할 정도고 탄소 중립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앞으로 이 2차 배터리 사업은 미국 내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사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GM과 합작으로 공장을 설립할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이미 조지아주의 1, 2 공장을 건설을 한 것이 이 SK 이노베이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SK 이노베이션과 LG 에너지 솔루션 간에 이 분쟁이 있었는데 사실 이것도 무마를 한 것도 미국 정부의 또 결단이었거든요. 그런 만큼 미국으로서는 이 2차 배터리가 너무나 중요할 수밖에 없고 이미 조지아주가 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민주당에게 정치적으로 아주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지난 대선에서도 조지아주에서의 최종적인 선거인단 확보로 대통령의 무난히 또 당선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 만큼 조지아주에서 이 SK 이노베이션이 3공장, 4공장을 또 짓겠다는 그런 계획을 검토를 하고 발표 예정이 있는데 이것만 하더라도 한 3조 원이 넘는 규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배터리 삼총사 그러면 하나가 빠졌는데 삼성 SDI죠. 삼성 SDI는 가만히 있느냐? 아닙니다. 삼성 SDI도 지금 전기자동차 회사는 밝혀지지가 않았는데 이 전기자동차 회사와 합작 배터리 공장을 미국에 설립할 것을 검토하고 있을 정도로 2차 배터리 분야에 상당히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기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건 바로 백신입니다. 따라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백신 협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얘기가 나올지에 대해서 우리 입장에서 관심이 많이 갈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요. 지난주 관련한 내용이 일부 공개가 되면서 사실 시장의 기대 심리가 일부 그렇죠. 형성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급여율장이 10% 가까이 상승을 했거든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백신 협력 어떻게 내용이 나올까요? 그러니까 반도체 하면 삼성전자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미국의 20조 원 텍사스 오스틴에 이제 설립을 원래는 또 이게 애리조나냐 아니면 경기도 화성이냐 저울질을 하다가 텍사스에서 많은 이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제 텍사스 쪽으로 결정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미국의 반대급부가 바로 모더나 백신의 위탁 생산을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맡는 겁니다. 그것이 이번에 이제 정상회담 때 발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인데 송도 공장에서 이렇게 생산을 하게 되면 기술 이전까지도 검토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백신 중에서도 뭐 아스트라제네카 또는 화이자, 노바백스, 모더나가 있지만 가장 지금 부작용이 적고 예방 효과가 큰 것이 mRNA 방식의 이 바로 모더나 백신입니다. 이거 이제 기술 이전까지 받고 생산을 하게 될 경우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이 기업 가치도 훨씬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당장은 아니겠지만 또그 이전에 5월과 6월에는 미국으로부터 백신 또 확보에 대한 지원을 받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민주당의 연방 하원의원 앤디 킴이 이 같은 당의 해리스 부통령에게 요청을 했는데 해리스 부통령이 적극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상 구체적으로 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이 바이오 제품 생산 능력이 세계 2위입니다. 기술력은 미국이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이제 코로나 백신 생산 국면에서 글로벌 생산 허브가 될 가능성도 허브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더 제약 바이오 쪽에 주목을 해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믿을 만한 그리고 정말 잘 만드는 여러 분야에서의 제조업 기지가 될수 있을지도 시장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미 정상회담 관련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지 김다은 캐스터가 브리핑해 드립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삼성전자는 최대 20조 원에 육박하는 미국 파운드리 공장 투자를 발표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백신 위탁 생산 계약을 따내지 않겠냐는 그러한 빅딜이 이뤄지지 않겠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한미 정상회담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빅 이벤트입니다. 주목을 해보셔야 될 텐데요. 관련주 어떤 종목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미코입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내 17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20조 원 규모의 반도체 공장 증설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 유력 후보지로는 텍사스주 오스틴이 꼽힙니다. 이 종목은 2007년에 설립된 종목이고요. 반도체 제조 공정에 들어가는 부품의 정밀 세정과 특수 코팅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스틴 삼성전자 세정 코팅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수혜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자, 이번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137억 원을 기록하면서 지난해보다 54% 급증하는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매출액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호실적인 원인으로는 메모리와 비메모리 고객사의 세정과 코팅 수요가 모두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국내와 해외 모든 법인에서 고르게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 지난달 하나투자증권에서는 이 종목에 대한 목표가로 9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세정 다음에 이루어지는 공정이죠. 포토 공정 관련주 ENF 테크놀로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소재인 프로세스 케미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 공정에 사용되는 핵심 원료인 화인 케미칼도 제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의 사업장은 삼성전자의 오스틴 사업장과 10분 거리에 있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해외 법인을 두고 있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포함한 다양한 고객사를 두고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꾸준하게 매출액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IT 수요 회복세는 올 한 해도 이어지고 삼성과 하이닉스의 라인도 가동이 되면서 올 한 해 소재 출하도 견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재무 건전성도 양호하다고 하는데요. ENF 테크놀로지의 주가 추이도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자, 이번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기대감에 지난 한 주 무려 주가 20% 가까운 급등 랠리를 보였습니다. 상승의 첫발은 이 종목이 화이자의 백신 위탁 생산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풍문이 돌면서인데요. 그에 대해서는 이 삼성 쪽에서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지만 모더나 백신 위탁 생산과 관련해서는 아니다 또는 맞다라는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사실상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업계 지배적인 관측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지금 그 백신은 미국 매사추세츠주 공장과 세계적인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업체 스위스 론자에서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도입이 되면 mRNA 백신에서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첫 사례이기 때문에 더욱더 크게 주목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에 따라서 3거래 연속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 100만 원 고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돌파할 수 있을지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경제판 돋보기 시간에서는 한미 정상회담 관련주 확인하셨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주가가 8만 원 선을 지킬 것인가 지난주 논점이었습니다. 외국인의 네. 매도세가 삼성전자에 집중이 되었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바로 20일에 백악관 주최로 하는 반도체 공급 부족 그렇죠. 회의에 네. 삼성전자가 참석을 하게 됩니다.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조금 성격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1차 회의는 백악관이 주도하면서 국가안보보좌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이제 회의를 주관을 했는데 그때는 우리가 들려왔던 용어 중에 하나가 쿼드라는 용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아시아의 안보 협의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일본, 인도, 호주. 그런데 이게 안보 문제만이 아닌 것이 인도 같은 경우에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는데 백신 지원까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쿼드에 대한 요구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그래도 없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니까 2차 그러면 반도체 회의는 뭐냐? 반도체에 대한 압박은 계속돼요. 쿼드에 가입하라는 것은 강요하지 않을 테니까 반도체 뉴딜을 해야 되는 이 바이든 정부에서는 삼성 투자가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서 우리 다른 진행자께서도 말씀을 주셨듯이 170억 달러 규모의 오스틴 공장 증설 압박을 이제 투자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은 미국 정부로부터 또 투자 지원을 또 수혜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좋은 어떤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차량용 반도체도 그렇다면 이 오스틴 공장이 파운더리 시스템 반도체 공장이기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 생산도 몇몇 라인은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1차 반도체일 때 인텔이 얍삽해요.
뭐 이런 표현이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아주 이 빠릅니다. 그러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이 아 이거 좀 생산할 수 있어요라고 물어봤더니 아 생산하겠다 인텔에서 차량용 반도체를 이렇게 대답하는 바람에 삼성 반도체도 상당히 또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만일에 또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 백신 수급이 활발해지게 된다면 과연 주식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가 또 중요한 논점이 네. 되지 않을까요? 백신 주일까요? 여행 주일까요? 항공 주일까요? 그렇죠. 다 이제 영향을 좀 긍정적으로 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에서는 지금 스타벅스 같은 커피숍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이 모더나 백신을 삼성 바이오로직스 송도 공장에서 이제 위탁 생산이 이게 검토되고 있다. 이제 확정되면 발표가 되겠죠. 빠른 확정을 또 기대해 본다면 그 발표가 정상회담에서 또는 직후에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또 미국의 기술력과 한국의 이제 생산 능력이 결합되는 거다 보니까 앞으로 더 많은 백신이 기술 이전까지 되면서 또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로서 우리의 제약 바이오가 주목을 받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제약 바이오 쪽이 좀 주춤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호재입니다. 이게 외부 변수로서의 또 호재이기 때문에 이런 미국발 이 코로나 백신 이 생산 이것에 대한 것이 호재가 돼서 앞으로 좀 제약 바이오 쪽도 더 투자자 관점에서 주목을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중장기적인 영향력이 있을 텐데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한미정상회담이라는 이 이벤트가 반도체와 바이오에 미치는 만큼 지수가 이 효과로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을지 이번 주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